걸 이런 데다 써먹을 줄 꿈에도 몰랐다.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잔 받들어 올리지 않습니까? 고맙습니다, 선배님. 언제 실토할 거야? 웬만하면 빨리 해. 의사로서 양심에 찔려. 그 회장 좀 당해봐야 정신 차려요. 저도 처음엔 진짜 피터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세요? 설마 그 피가 사슴 피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? 이참에 술 좀 확실하게 끊게 하려고 그래요. 선배님, 의사 양심 잠시만 접어두시고 도와주세요. 무슨 수술 이렇게 많이 맞았어? 여보, 걱정 마. 내가 꼭 고쳐줄게. 따라해봐. 무찌르자 소주. 안 해? 무찌르자 소주. 무찌르자 소주. 더 크게 때려잡자 맥주. 때려잡자 맥주. 초부수자 양주. 초부수자 양주. 잘했어. 술 때문이야, 술 때문이야, 가남은 술 때문이야. 잘해주지도 못하고 속만 썩이고 미안해. 꿀물이야. 어제 내가 좀 과음했지. 다 나 때문인데 뭐.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겠어. 맞아. 그래서 그랬어. 이건 뭐야? 버킷리스트. 죽기 전에 당신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어서. 우리 이 다음에 배낭여행 가기로 했잖아. 몸도 안 좋은데 멀리 가긴 힘들 것 같고 분위기라도 좀 내보려고. 우선 어떻게 하라고? 머리 안쪽으로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뒤집어. 뒤집어? 으아, 이거 좀 어떻게 봐. 다 달라붙었어. 아, 이거 내 살파먹는 거 아니야? 아이씨. 아우, 비켜. 내가 할 테니까 양보 썰어. 궁금해서 묻는 건데,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 거야? 미리 해봐야 나 없어도 해먹을 거 아니야. 하나하나씩 가르쳐줄게. 얼른 해. 이러고 있으니까 진짜 여행 온 것 같다. 그치? 응. 아, 안 돼. 왜? 안 된다니까. 왜 안 되는데? 우리 부부야. 혹시라도 애 생기면 어떡해. 그럼 나오면 되지. 당신 애 갖기 싫어? 엄마 없는 애들잖아. 싫어 난. 그래, 딱 한 달만 참자. 술 끊고 건강한 아이 만드는 게 좋지. 통장을 못 찾아서요. 다음 달에 적금 만기죠. 해지됐다고요? 언제요? 알았습니다.